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 상에 따라서 연소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그 물체가 기체냐, 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뭔가 연소, 어떤 여기 어떤 이렇게 그 물질에 어떤 그 이상 연소 현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가연 물질과 그리고 연소 속도가 어떤 밸런스를 안 맞게 되면요. 역화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선화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어떤 이상연소 현상 등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 여러분과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연소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체 연소냐, 또그 물질이 액체냐, 또는 고체냐에 따라서 그 연소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기체 연소 형태 중에서요. 연소 형태 중에서 기체 연소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체 연소 얘기를 드려볼게요. 기체 연소 한번 다 써본 다음에 한번 쓰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체 연소가 있고, 그다음에 액체 연소가 있었죠. 액체 연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고체 연소 세 가지를 한번씩 비교를 한번 여러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뭐 기체 연소를 가서 한번 보시면요. 기체 연소는 그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러면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먼저 뭐라고 했죠? 확산 연소가 있다. 확산 연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봅니다. 두 번째 가시면은 예혼합. 미리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를 섞어놓는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게 폭발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폭발 연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체 연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기체 연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확산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확산 연소 한번 뭐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왔지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연성 기체가 있다. 가연성 기체가 있다. 있는데, 그런데 그 가연성 기체가 자꾸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정한 공기하고 혼합이 된 상태에서요. 공기하고 어떤 접촉이 되면서 확산돼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확산 연소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가연성 가스가 어떤 뭐 이렇게 좀 있다. 그리고 이쪽에 공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자꾸 번져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산되는 거. 그래서 이쪽에도 뭐 어떤 불이 붙고 하는 거. 이거를 확산 연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체의 경우는 액체 고체하고 다르잖아요.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보니까 옆으로 퍼져 나가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체 연소 중에서 일반적인 형태를 확산 연소라 칭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혼합 연소는 뭐냐면요. 어떤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 예라는 거는 여기 미리라고 보도록 합니다. 미리 혼합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떤 여기 연소시키는 거를 예혼합 연소라고 한다. 그러면서 거기 예를 어떻게 예시를 들어놨죠? 여러분 그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자동차 내연기관의 혼합기라는 얘기를 했잖아. 혼합기. 미리 자동차 내연기관의 혼합기는요. 거기 어떤 가연스 그 거기 연료를 어떤 기체 기화시켜 가지고 일정 부분 섞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혼합 연소라고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폭발 연소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폭발이라는 거는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이 많이 차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어떤 충격 또는 점화온에 의해서 터지는 걸 폭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혼합가스가 밀폐된 어떤 용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요. 뭔가 일정한 충격을 가거나 점화온에 의해 가지고 어떤 폭발하면서 타들어가는 거를 폭발 연소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체 연소 형태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확산 연소, 그리고 예혼합 연소, 그리고 폭발 연소 세 가지를 드러놨고요. 그리고 액체 연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액체 연소는 두 가지로, 형태를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한번 봅니다. 1번, 2번인데 1번이 뭐였냐면요. 1번은 증발 연소가 있고, 두 번째는 분해 연소가 있었잖아요. 분해 연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체 연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도 어떤 여기 증발 연서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형태를 증발 연서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런데 증발 연서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휘발성이 높은 그런 액체에서 주로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만약 휘발성이 높은 그런 액체가 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액체 주변에 어떤 그 액체가 증발해가지고 어떤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정한 가열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뭐 당연히 연소가 그 위에 있는 어떤 증기하고 혼합된 어떤 증기하고 어떤 공기가 결합을 하면서 어떤 연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액면 연소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액면 연소. 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봅니다. 여기 만약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액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액체가 있으면요. 그러면 요 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어떤 기화돼가지고 요 액체가 증기 형태로 좀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이 붙으면서 이쪽에 옮겨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증발 연소라고 하고 액면 연소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증발 연소는요, 액체 중에서도 어떤 휘발성이 높은 물질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렇지만 분해 연소는 뭐냐면요, 뭐라고 했죠? 어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비휘발성. 이거는 비휘발성 물질, 액체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거는 증발이 고위에 잘 안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는 어떤 이거는 열 분해에 의해서 타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고체 연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어떤 가열 물질 같은 놓고 불을 붙이면 열 분해 타 나가는 열에 의해서 그 물질이 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휘발성이 높았을 때는 그 가스가 그 위에 증발돼 있으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액면에 불이 붙죠. 그렇지만 휘발성이 낮은 물질은 바로 그 액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열분에 의한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31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거를 잘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액체가 있다가 증발연소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액체가 있다가 어떤 가연성 증기가 산소하고 결합도 하고 점화온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연소 타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고체 연소는 이렇게 나름대로 몇 가지를 더 얘기는 해놨거든요. 고체 연소의 형태는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해 연소예요. 분해 연소다. 분해 연소는 그 물질이 타들어가는 거, 직접 타들어가는 거를 분해 연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얘기를 들어봅니다. 기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확산 연소. 왜? 확산 연소는 그 기체가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연소가 벌어진다. 그리고 액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였죠? 증발 연소. 고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였죠? 이거는 바로 분해 연소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거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증발 연소가 있어요. 한번 여기 주의 깊게 봅니다. 보면요, 액체만 증발하는 게 아니라 고체도 증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증발해서 연소가 일어난다. 그럼 밑에를 한번 봅니다. 황 같은 경우도 일부가 증발이 될 수가 있어요. 고체지만요. 그리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특히 하는 거는요, 파라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라핀. 양초도 증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나프탈렌 다 증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쭉 나가다가 여러분 조금 삭제할 거를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알코올 나가잖아요. 알코올. 알코올 이건 액체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지워주세요. 그 에테르 이것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핀서부까지 해서 요도 왁스까지 그대로 두시고요. 요 다음, 요 이후는요. 이후 나오는 거는 조금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뭐 고체가 아니라 액체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발 연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뭐 그러면서 그러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면 연소라는 게 있잖아요. 세 번째, 표면 연소가 있다. 표면 연소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죠? 이거는 금속분이라든지 아니면 숯 같은 거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고체 표면에서 어떤 타 들어가는 거예요. 불꽃은 잘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면 연소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연서라는 게 있었죠. 자기연서는 앞선 시간에도 요거와 유사한 거를 같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제5류 위험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5류 위험물. 5류 위험물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면서요. 한번 봅니다. 제5류 위험물은 여러분 뭐 있습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잖아요. 자기 반응성, 반응성 물질. 그래서 이거는 어떤 타 어떤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연소시키는 거, 그게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거를 자기 연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고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연소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드려볼게요. 기체 연소 가장 대표적인 거, 기체가 자꾸 옆으로 퍼져 나간다. 확산해 나가면서 뭐 불이 붙는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얘 혼합 연소는 지금 뭐였습니까? 지금 어떤 이게 기체와 어떤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을 시켜놓고 연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어떤 내연 기관의 어떤 혼합기가 그렇다. 그리고 폭발 연소는 뭐였었죠? 어떤 기체가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기체가 있으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터지면서 불이 붙는 거 폭발 연소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액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거 증발. 액체 위에 그 액체의 어떤 기화된 그런 기체가 조금씩 떠 있어요. 거기서 불 붙으면서 그 액면까지 불이 붙는다. 그게 바로 증발 연소고 가장 대표적이다. 분해 연소는 휘발성이 낮은 액체는요. 어떤 그 위에 증기가 잘 안 떠 있다 보니까 직접 그 물질이 타 들어가는 거 분해 연소다. 고체 연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분해 연소다. 그리고 증발 연소, 어떤 고체 중에서도 일부 그 물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증발이 돼서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같이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 표면 연소는 금속분이나 수처럼 그 표면에서 불이 붙어서 타 들어가는데 불꽃은 보이지 않고 표면만 타 들어가는 거, 이게 표면 연소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연소는 뭐냐면요, 뭐 산소 공급을 안 해줘도 어떤 제5류 위험물 같은 그런 고체가 스스로 갖고 함유하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불을 어떤 붙어 나가는 거, 이거를 어떤 자기 연소라고 한다. 그래서 연소의 형태 세 가지 중에서 또 이렇게 세분돼서 나가는 거, 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보면은 한번 열어봅니다. 기체 연소 형태가 아닌 거 찾아라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증발 연소 끼워놓으면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연소 확대, 열 전달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내부 온도 차가 있었을 때 열이 전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물질로 이어지는 거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 뭐 일부 한번 그래도 써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소가 하나의 물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물질 또 같은 물질 안에서도 그 연소를 확대해 나간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연소 확대고 열 전달 방식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전도도 있고 그리고 또 대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복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봅니다. 여기 먼저 열 전달 열의 전달 방식이면서 여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는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어떤 불이 붙었다 그러면요. 물질 내부에서 이쪽으로 열이 옮겨갈 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물체를 통해서 직접 열이 이동하는 현상. 내부 온도 차가 있을 때 온도 차이가 있을 때요. 이 열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는 하나 더 얘기를 드면요.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율. 열 전도율이 크면요. 열이 어떤 이동 전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속도가.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열 전도율 중에서 구리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바로 수치로 하면 0.9이다.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대류라는 게 있었는데 대류는 이랬잖아요.
뭐 공기의 운동이나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두 번째 대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어떤 실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실이 있다. 그러면요. 만약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열기가 있는데 이 열이 이렇게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세 번째 복사열이라는 게 있는데 복사는 한번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난로가 있다. 난로가 있는데 그러면 난로에서 이 열기를 복사 이쪽으로 보내놓을 거 아닙니까? 가열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종의 전자파에 의해서 보내는 거 이거를 복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 그리고 대류 복사라는 방식에 의해서 열이 전도 전달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비화라는 것도 뭐 얘기를 뭐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가장 컸고 일부 다른 걸 얘기를 드려보면요. 뭐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접염. 접염 연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한번 봅니다. 여기 염이라는 건 불꽃 염자예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화재가 발생하면요.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불꽃에 의해서 연소, 불이 붙는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비화라는 거 양가로 5번에 비화가 있는데 뭐냐면요. 날빛자를 쓴 거 아닙니까? 불이 날아다닌다. 그래서 이거는 불똥을 얘기했었잖아요. 불똥.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빠른 시간 안에 화재가 번져나간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불똥이 자꾸 일로 튀고 절로 튀어가지고 떨어진 데서 다시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열이 확산이 된다. 또 화재가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뭐 내화조 건물의 연소 확대, 또 뭐 연소 경로 순서, 뭐 요런 얘기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양가로 6번을 가서 보시면요. 내화조 건물의 연소 확대 이렇게 했죠. 내화조 건물의 연소 확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내화조라는 건 뭐냐면요.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건물. 거기서 연소가 확대돼 나가는 거를 한번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떠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내화 구조라는 것은 화재에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바닥과 그리고 벽, 천장이 어떤 불이 붙으면요. 불이 있던 화재가 이거를 뚫고 못 지나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봅니다. 창이 없는 건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요. 아래층에서 외부 창이 불나면은 그 온도하고 압력에서 창이 막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열기가 창틀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위층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열이 어떤 연소가 확대된다.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출입물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을 통해서 위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화조 건물에서 연소 확대되는 그런 뭐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혹시 여러분들 공조 냉동 설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기 조화 설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만 건물에는 공조 설비가 없지만요. 큰 건물에는 공조 설비라는 게 있어요. 공조 설비는 뭐냐면요. 안에 있는 어떤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요. 근데 그 공기를 끌어냈을 때 어떤 필터에 의해서 먼지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요. 습도 온도 조절해가지고 실내에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쾌적하게 실내에서 어떤 생활, 어떤 사물을 보든지 뭐 기타 뭐 어떤 오락을 하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공조 설비예요. 근데 공조 설비가 그 공기가 공급해주기 위해서 닥트, 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불씨가 그걸로 따라가가지고 화재를 연소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연소 양가로 7번을 보시면요. 연소 경로 순서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여기 나오는 거는 어떤 흡사한 내용이고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목조 건물의 화재 연소 순서 또 방화조 건물의 화재 연소 순서 그랬는데 목조 건물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는 불에 굉장히 잘 타잖아요. 또 방화조 건물은 뭐죠? 여기서 방화조 건물은요. 화재
어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7번에 연소 경로 순서였죠. 순서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 가로 1번에 보면 목조 건물, 목조 건물의 연소 순서. 그리고 양가로 2번은 방화조 건물의 연소 순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지금 그림을 보시도록 합니다. 그림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여러분 봅니다. 거기 1번 부근에서 출화가 있다. 1번 부근은 뭐였죠? 거기 나 있는 동그라미 1번 여기 부근에서 출화.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어떤 개구부 근처에서 불이 붙었다. 그럼 불이 붙은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죠? 2번으로 올라갔죠? 2번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2번이 천장이었잖아요. 천장. 이유를 한번 여러분 봅니다. 불이 붙으면 어떠냐면요. 불은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 쪽에서 났다가 위쪽인 천장으로 가서 불이 붙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땠냐면요. 어떤 계단 통로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또 거기 천장까지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천장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옆에 벽 쪽으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목조 건물에서는 어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다. 천장에 올라갔다. 천장에서 부닥치면 다시 벽 쪽으로 내려간다. 뭐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양가로 2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는 어떤 여기 방화조 건물 관련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방화조 건물. 방화조 건물은 목조 건물에 비해서는 화재의 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나면은 뭐 여기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ABC 경로로 상 윗방향으로 불이 붙어 나간 거 아닙니까? 밑에서 위로 통로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냐면요. 목조 건물이 됐든 방화조 건물이 됐든 화재가 발생해서 연소하는 거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어떤 천정에 부닥치면은 다시 벽 쪽으로 가서 붙어버린다. 뭐 요 스타일로 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쭉 해놨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가시면은 이상 연소 현상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을 봅니다. 이상 연소 현상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상 연소 현상이라는 건 정상 연소의 반대말이잖아요. 뭐 제가 이거를 뭐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산소 공급이 충분하죠? 그러면 어떤 정상 연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불충분하죠? 그러면 이상연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건 거 아닙니까? 불완전 연소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불완전 연소와 관련돼서 불완전 연소. 뭐 불완전 연소했을 때는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가스와 공기의 혼합이 불충분하게 돼 있다. 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잘 맞았을 때는 완벽하게 연소가 되는데 혼합이 불충분했을 때 또 연소되는 온도가 낮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노즐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이 어떤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런 어떤 기구라고 보세요. 그 선단의 앞쪽에 황염이라는 건 뭐죠? 어떤 황염이라는 건 밑에 해설도 났지만요. 불꽃 색깔이 황색 띠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염 현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 색깔이 여기는 것처럼 황색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그게 불완전 연소다. 그러면서 거기 불완전 연소가 되는 이유를 1번서부터 쭉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1번서부터 뭐 여기 6번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일부 봅니다. 뭐라고 했죠? 공기 공급량이 부족하다. 공기 공급이 부족하다. 공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았을 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스 조성이 균일하지 않다. 가스의 연소가 됐을 때요. 공기 안에서 어떤 균등하게 가스가 잘 섞여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또 주위 온도가 낮거나 연료 공급 상태, 어떤 여기 불안정할 때, 노즐의 분무 상태, 노즐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어떤 연료를 공급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그 노즐이 분무, 연료를 뿜어내는 게 지금 분무 상태가 안 좋다.
그랬을 때 불완전 연소, 또 환기 배기가 안 될 때도 불완전 연소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역화와 선화에 관한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구분해 봅니다. 역화 현상이라는 게 있고, 현상이라는 게 있고, 또 선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정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고, 반대. 그리고 역화현상을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봅니다.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늦을 때 일어나는 어떤 늦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선화현상은 역화현상과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선화가 뭐라고 했죠?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혼합가스 봅니다. 가스 분출 속도가 우리가 조금 전에는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이거를 한번 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혼합가스 분출 속도하고 연소 속도가 같이 나가면 어떤 이상 연소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역화 현상은 뭐죠? 가스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다? 지금 가연물 공급보다 불타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화 현상, 거꾸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화현상은 뭐였었죠? 선화현상은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다. 지금 연료를 더 많이 공급을 해줬다. 여기는 연료를 늦게 공급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역화현상이고 다른 한쪽은 선화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화현상의 원인, 선화현상의 원인이 있는데, 근데 이 원인은 의미만 알고 있으면요, 스스로 이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 내용 나왔던 거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뭐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그게 뭐라고 나왔죠? 우리 역화현상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역화현상의 원인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선화현상의 원인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역화현상의 원인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여기 설명과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역화다. 그리고 혼합가스 양이 너무 적을 때, 이번에는 혼합가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혼합가스 양이 너무 적을 때, 혼합가스 양이 적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과 2번은 서로 관련되는 얘기다. 두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봅니다. 노즐의 부식으로 분출 구멍이 커졌다. 노즐의 부식으로 분출 구멍이 커졌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노즐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혼합가스를 분출해 놓는 기구예요. 근데 그 부식으로 분출 구멍이 커졌다. 커졌으면은 분출 구멍이 커졌으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유를 볼게요. 이러면은 압력이 굉장히 분출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현상이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번호가 과열됐을 때 또 내부 압력이 약하니까 분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화현상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화현상이 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요 원인, 선화현상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쪽에 한번 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1번에 나왔던 거는 정의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써먹었잖아요.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일어난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가스 압이 크다. 그래서 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토출된다. 가스 압이 커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토출 뿜어 나간다. 결국 이거 두 번째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얘기, 원인의 첫 번째 얘기, 요 의의와 결국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가스, 세 번째도 똑같아요. 뭐라고 났습니까? 1차 공기량이 너무 많아서 혼합가스 양이 많으니까 어떤 타들어가는 속도보다 빨리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선화현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관련되는 현장에서
어떤 역화현상 일어나도 연료의 낭비,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선화현상 일어나도 여기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기는 연료의 낭비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연소 형태보다 정상적인 연소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블로우오프 현상이라는 것은 선화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세요. 선화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여기 분출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염이 노즐에 정착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화현상이 심화될 때 일어나는 것을 블로우오프 현상이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를 이번 시간에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중요 포스트를 얘기 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자주 얘기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고스란히 문제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조금만 한번 그래도 한두 문제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그 주요 골자가 뭐 있습니까? 기체 그리고 액체, 고체마다 그 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연소 형태도 조금 달랐다. 기체에 뭐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확산연소가 있고, 그리고 예혼합도 있고 폭발연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고체연소에는 뭐가 있었죠? 분해와 증발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고체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뭡니까? 분해. 분해연소라는 건 뭐였죠? 타들어가는 걸 얘기했잖아요. 액체를 빠뜨렸는데 액체연소의 가장 대표적인 연소가 뭐였습니까? 액체연소의 가장 대표적인 건요, 증발연소. 휘발성이 많았을 때는 그 액체 증기가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액면에 불이 붙어간다. 그리고 분해 연소까지 휘발성이 작은 거는 분해 연소다. 그리고 고체 연소에 뭐 이거 말고도 증발, 그리고 표면 연소, 그리고 자기 연소도 있다. 자기 연소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제5류 위험물의 경우에 그 물질 자체에 뭐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고체 연소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연소라고 한다라고 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게 전도라는 거는 같은 물질 내부에서 온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다. 근데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게 뭐였죠? 구리. 전도율이 얼마였죠? 0.92다. 굉장히 전도율이 큰 거 아닙니까? 공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리라는 건 공기라든지 유체 같은 데서 옮겨가는 거. 그리고 복사라는 건 뭐였죠? 난로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전자파에 의해서 열을 어떤 전도시킨 어떤 옮겨가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이상연소현상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드렸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정상연소현상과 어떤 반대 말이다. 그게 바로 이상연소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화현상과 선화현상이다. 역화는 뭐였죠? 혼합가스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선화는 반대인 거 아닙니까?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늦은 것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블로우오프 현상은 뭐였었죠? 어떤 선화현상이 심할 때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여기 연소개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뭐 여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 여러분이 다 보실 문제지만요. 그래도 조금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볼게요. 340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를 봅니다. 340페이지 문제 1번을 볼게요. 여기 뭐라 했죠? 연소 상태 기준에서 낮은 온도에서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가는 그런 순서로서 맞는 거를 찾으라. 4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인화점이라는 게 있었죠? 인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뭐가 있었죠? 연소점이라는 게 있었고요. 연소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발화점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10도씨 여기보다 이상 정도가 된다. 발화점은 뭐라 했죠? 인화점보다 수백 도 이상의 온도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인화점은 여러분 뭐 있었죠? 외부에서 점화온을 들이대가지고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연소점은 뭐였죠? 어떤
왜 어떤 연소점은 이런 불타 들어가는 게 계속 유지되는 거. 발화점은 어땠죠? 발화점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점화온에 불을 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요.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뭐 2번 문제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짓게요. 2번 한번 봅니다.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연소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3대 요소도 있고 4대 요소도 있었죠? 제가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산점을 받아서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대 요소고 이렇게 하면 4대 요소다. 그래서 이거는 가연물, 타들어갈 물질, 이거 산소 공급원, 그리고 이거는 점화원, 그리고 이거는 연소의 반응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번에 조건이 될 수 없는 거 환원성 물질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환원성 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산소 공급원 산원 이거하고 반대 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뭐 문제 뭐 일부지만 조금 같이 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요. 꼭 다시 반복하고 복습을 하셔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